우리 엄마가 살아온 고생도 많았고, 내가 삶이 되게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처럼 신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벌전이 많다. 그래서 내가 삶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고민도 많고, 근데 내가 자식 때문에 죽지도 못하겠고, 모진 목숨 살아는 가야 되겠는데, 뭐가 이렇게 힘드니? 근데 엄마 누구 없죠? 옆에 아저씨 없죠? 아빠 없죠? 근데 엄마 옆에 남자는 있잖아. 근데 그분이 내 걸로는 안 보인다. 내가 남의 걸 탐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어떻게 바라니? 분명히 엄마네는 빌고 살아야 되고 어딘가 가서 무당집 가서 도와주세요. 절도 아니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목에 십자가를 걸었다. 아니에요? 교회 가면 안 되죠. 목에 십자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교회 나가는데. 그죠? 엄마도 힘들고, 내 새끼가 잘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 엄마? 근데 한 번도 엄마가 이쪽을 생각을 안 했어. 그저 나만 열심히 살면 될줄 알았지. 고생도 지지리도 많이 했다. 그죠? 에휴. 내가 맨날 눈물로 나를 지새야 되는 게 우리 엄마야. 응? 모진 목숨 내가 못 끊어서. 근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누가 있니, 엄마? 그나마. 만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그냥 나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이 저 아저씨밖에 없어서. 속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근데 엄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요. 남의 가정 깨가지고 내가 좋지 않아. 정리하세요. 말년에 망신수 들어옵니다. 말년에 망신수 들어와서, 응? 내가 내 자식들한테 그나마 있는 엄마라는 타이틀까지도 부끄럽게 달지는 마십시다. 근데 집안에 누가 분명히 이렇게 신을 받아야 되고, 집안에 할머니 쪽으로, 외가 쪽으로 분명히 내려오는 줄력이 뚜렷하거든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사셨어? 내가 내 새끼들도 걱정이지만 내 삶도 걱정이다. 내 새끼 어떻게 해야 잘 살까도 고민인데 새끼들 중에 누구 하나 빛나고 낱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지 밥벌이라도 하고 살면 엄마가 감사한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죠? 내가 저분하고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그나마 지키고 있는 내 엄마의 타이틀을 자식들한테 정말 말년에 엄마 창피해라는 소리는 듣지 마셔야죠. 정리하세요. 망신수 들어오세요, 엄마, 올래. 네. 다늦게 머리 쥐어뜯기고 개망신 당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사모님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안 만나면 사모님이 만나라고 그래요. 그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뭐라도 헤어질라 그러면 뭐가 건더기가 있어야 되잖아. 저분도 집에 잘 하시는 분도 아니고, 평생을 겉으로 도신 분이야. 근데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 그런데도 내가 뭔가 헤어지려 그러면
건더기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엄마가 제 아빠랑 살면서 뭔 부귀 영화를 볼 거야. 돈을 엄마한테 많이 갖다 줄 거야. 엄마를 뭐 떠받들고 살 거야. 지금도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하고 다 챙기는 걸로 보이는데. 아, 그러게. 내가 왜 말년에 그 고생을 하셔? 근다고 재산을 엄마한테 줄 거야. 내 자식들한테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지금 조금 조금 일해서 내가 하는 돈으로 그냥 나 살고 밥벌이 못하는 자식 있으면 그 자식이나 엄마가 보듬고 가셔. 신의 벌전이 뚜렷합니다. 분명히 엄마는 이런 무당집에 분명히 자식의 명을 팔아줬어야 됐고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빌고 살아야 되는 분이 목에 십자가를 턱하니 거시고 근다고 교회를 내가 다니신다곤 하지만 정말 열심히 다녀서 살려주세요도 없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그죠? 그럼 뭐가 잘 됐어 엄마? 잘 된 게 하나도 없잖아. 나라도 잘 되고 내 몸수는 다 아파서 썩어 문드러지는 게 보이는데 엄마 무슨 큰 병 앓지 않았어요? 큰 병 알았어. 무슨 병이야? 암? 어디 암이야? 아이고야. 근데 지금 그게 엄마 안심은 할 수가 없대. 남들은 이렇게 하고 나면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 그래서 내가 계속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걸로 보이시고. 오래되셨어요? 7년. 7년? 근데도 아직까지도 불안불안하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겠고. 차라리 내가 팍 아파서 죽기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다. 어떡하니? 맞아. 삶에 미련도 없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맞아. 재밌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없다. 맞아. 어떡하니? 맛있는 것도 없어. 그나마 유일한 즐거움이 제 아저씨 보는 거야. 그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치 내 거 아닌데 뭘 얼마나. 그런데도 그나마 옆에 누군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엄마가 맞아. 힘이 되잖아. 네. 근데 그쪽 자식들 쪽으로 창피할 것 같으니 내 자식에게도 정리하시고 그나마 내가 그냥 내 몸 챙겨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아직까지 엄마가 뭐 돌아가시겠다 상문이 들었다는 안 보여. 근데 그 병이 내가 자꾸 이렇게 오래오래 가는 거고 자꾸 재발 아닌 재발 그게 조금 걱정이 되세요. 그런다고 당장 내가 몇 년 안에 죽는다 소리는 안 나와. 고생만 고생만 끝까지 하실 것 같아. 그러니 엄마 어느 집이라도 내가 무당집에 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빌고 빌고 사세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건 많지만 이제라도 조금 말년에 덜 아프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시고 나면 그래도 내가 촛불 운동이라도 불밝히고 내가 그래서 빌고 빌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말년에 힘들지 않게 가시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 자식이라도 좀 잘 되게끔 도와달라고 엄마의 비는 공덕이 자식이가 봤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택은 엄마가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근데 지금 뭐 어디서 크게 목돈이 퍽 들어와서 부자가 될 거예요. 막 퍽 건강해져요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빌고 사시면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이라도 하나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 애가 누구야? 뭐가 하나가 엄청 속 새기는 애가 있나 봐. 그치? 없어? 그냥 저는 이제 다 그러려니 해요.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자식이 하나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누구야? 나이도 적지도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지? 네.
그러니 그 자식이라도 잘 살 수 있게 엄마가 촛불 인당 불 밝히고 빌고 빌고 살아를 가셔. 네. 아셨죠? 네. 힘내시고요. 정리는 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